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바로 SK이노베이션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력이 정말 돋보이죠.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그 러브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2일부터 어제까지 단 3거래를 빼고요. 모두 순매수 기조였고요. 매도폭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도 사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 SK이노베이션 어떠한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긍정적인 리포트도 네. 또 나와준 데다가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도 네. 좀 호재다 이런 이슈들도 네. 나오더라고요. 오늘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이 그쪽으로 다 시장에 증시 자금이 다 쏠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우리 시장 분위기 좀 좋지 않은데 네. SK이노베이션 오늘도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이후에 19만 원대 일단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시도됐고요. 차근히 올라오면서 지금 26만 원대까지 가격을 좀 자리 잡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들은 12월 이후로 계속해서 순매수 진행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사업 부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전후로 해서 이 수급이 어느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 부분이 1차적으로는 일단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등 일단 경쟁 셋업체로의 일단은 그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보고요. 특히나 SK이노베이션 쪽으로의 자금이 좀 몰렸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따른 우회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는 사실 뭐 외형 성장 부분에서는 사실 SK이노베이션의 외형 성장세가 다른 두 셋업체보다는 성장률 면에서는 사실 좀 탁월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좋은 리포트도 나오면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앞으로 올해 전망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분이 또 SK이노베이션에도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정유주의 정통 정유주 뭐 S오일이라든지 뭐 다른 에너지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소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실제적인 캐시카우는 역시나 정유에 대한 부분, 정유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정제 마진의 개선이라든지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기업 실적 면에서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일단 양쪽을 모두 다 키워드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 단기적으로는 좀 다소 좀 수급 면에서도 몰렸기도 하고 가격 면에서 다소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 일단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이제 흐름 자체가 일단 우호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금요일날 LG에너지솔루션의 자금이 어느 정도 다 풀리잖아요. 환불되면서 환불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이후에 그 자금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예.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 좀 급등은 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상승 리포트 나오면서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